이재명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대 야당은 의회 권력을 마음껏 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이해찬 전 대표는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.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지난 4년보다 더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떻게 넘을지가 미지수입니다. 최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4년 전 총선에서 단독 180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당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던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며 임대차 3법과 이른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주도했습니다. 군사독재 진행도 없는 일이에요.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. 야당이 된 뒤에도 양국법이나 방송 3법과 같은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습니다. 저 역시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가겠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과 합쳐 180석을 넘긴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180억을 줬는데 뭐 했느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?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.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까지인 이번 국회 임기 안에 해병대원 수사위압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던 9개 법안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정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.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서는 강대강 정국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일을 할 힘을 주시되 그러나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이 앞에 국회의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석수입니다.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당 내부의 이탈 가능성을 감안해 예전 같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. TV조선 최원입니다.